꺼져 대신 야 저기요 똥땡보씨 인천 나얼링 같은 외적인 도태남들은 아무래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마련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 새끼가 뭐 매력이 있나요? 그 시청자분들한테 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 팬분들이요? 예. 일단 저같이 이제 떨궈지면 먹방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족사미님은 그 물고기로 따지면 그 청소부 물고기 아시죠? 예, 그 맨날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입 대빨 튀어나온 그 물고기 역할만 하신대요. 예. 자, 방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의 그나마 그 있는 유명세를 좀 팔아서 예, XX 염색체를 모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근데 여자들은 왜 다른 노잼방에 있을까? 우리 같은 꿀잼러들이 있는데. 근데 방제에다가 그 여자만을 안 붙이긴 했네. 이렇게 해도 들어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신 거 맞죠? 예예예. 예, 예. 폐잔병 병신 삼형제. 이 남초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쟁에 밀려난 인천 나얼링 같은 외적인 도태남들은 네, 아무래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마련이에요. 저는 진짜 인천 나얼링 같은 사람은 한국 공안이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몽키 스푸너님. 네네네. 늑대님. 네. 어, 목소리가 다 똑같냐 씨발 어떡해. 아니 이런 병신 새끼들 자꾸 리스폰 되나? 그러니까 왜 자꾸 씨발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바퀴벌레 알 까듯이 계속 들어오네. 이거 웨이브마다 오네. 아 졸랐네 진짜. 뭐야 씨. Female. 아 정말 딱 우리가 찾는 Female이었네. 네, Female님. 안녕하세요. 아 저 이건 Female 아닌가요? Female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왜 음낭 두짝 야무진 예 Female을 데려왔어요? 사고요. 코코카카. 유댕님. 유댕님. 네. 왜 여자 목소리 장전하고 들어오세요? 장전이야. 전방에 여자 목소리 3초간 발사. 아 잠깐 시끄러워 여기. 유댕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름 끝에 댕자 들어가는 게 참 귀엽더라고요. 아. 사실 우리 또 전기 씨가 또 자댕이기 때문에. 예예. 예. 나얼님. 예 아.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까자. 까자. 클럽에서 좀 골리앗 댄스 추는 새끼들은 그냥 바로 자르시죠. 정신 같은 새끼들 춤추라고 하니까 무비무비 안 하고 콜리아 댄스나 추는 스트레이트 같은 새끼들. 아니 왜 클럽에서 총만 콜리아 댄스를 추세요? 유댕님, 뭐 저기 이 방이 어떤 연유로 들어오게 되셨나요? 누가 나 초대했던데 누구? 어, 저번 초대녀시구나. 아 초대했나요? 누가 초대했죠? 아 씨발 저 특유의 말투 존나 못 들어주겠다. 그니까 존나 망치고. 와, 미안이야 뭐야. 세상 치명 다 맞은 듯한 저 말투. 잠깐만요, 후우님은 언제 들어와서 같이 평조에서 역겹다고 하시지? 후우님. 어쩐지 자리가 좁더라. 이 새끼 끼고. 그러게 끼고 싶으셨어요? 왜 우리들 말에 이렇게 추임새 넣으세요? 네. 아. 뭐지 유기견은? 저기 동물 보호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유기견을 좀 주인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짖어봐. 안 되겠다. 얘는 안락사로 가야겠다. 아니, 안락사라뇨. 아, 안락사는 좀 아니죠. 예. 네? 안락사는 좀 아니죠. 동물인데. 뭐가 아닌데? 아니, 아니지. 뭐가 아닌데? 돼지 새끼야. 말해. 똑바로 말해. 동물을 사랑해야지. 여보세요? 인천 대장인데요? 인천 대장이요? 성명 중인데요. 성명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 대장은 아직까지도 성명준에서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광훈 안 되나요? 혹시 박종덕이 콜라판치한테 맞으실래요? 진구님. 아... 네네. 예. 어 진구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한 명 모였네요. 하이하이님. 네네. 나가시죠. 싫어요. 예? 비상문으로 빨리 나가주세요. 예. 자 이제 남자분들 들어오면 바로 끓는 기름 바로 대가리 부어드릴게요. 네. 예. 꼬바로우 기름 먹는데요. 냉탱을 통해 저는 내장만 먹을게요. 예. 네, 진모님 혹시 뭐 토큰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게임할 때만 해가지고 게임이요. 네, 포트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새끼가 뭐 매력이 있나요? 벌었는데 무슨 매력이 있지?
아이 저 똥무둥개님 좀좀 빠져주시고. 아까 그 새끼네. 아 씨발. 꺼지세요. 컴퓨터 앞에 저렇게 짐승 흉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족장님은 닥치세요 그냥. 자존감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 약자만 골라가지고 때릴라요. 똥무둥개님은. 그나마 제일 적법이 족장님 엉망이고 판 이끌어가려고 하세요. 진구님. 네네네. 저 강아지 제 좀. 네. 예, 좀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왜 여기가 펫샵이 됐지? 픽사리 감별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별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인천아님 같은 경우에는 아우 재미없어. 이 새끼 너 경우 따지네 씨발로. 와, 지금 일단 토큰 괴물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그 토큰 닉네임 프로필 한번 열어주세요. 설정 들어가셔서 프로필 설정 좀. 괴물 마냥 빠게. 천박하게 웃어. 괴물 마냥 빠게세요. 아. 아, 이 새끼 레몬스터네. 이 새끼 괴물이네. 그러니까. 더 볼게요, 볼게요.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인천만. 토큰에서 막. 예, 베리님 왜 부르셨어요? 성대모사 해도 될까요? 오, 해주세요. 네네. 네, 할게요. 네. 네. 알겠어! 어우, 재미없어. 진구님. 네. 21년 살면서 개인기 같은 거 하나 있을 텐데 보여주세요. 개인기요? 네. 개인기 없으면은 두덕녀로 간 줄 알게요. 아니, 20평생 살면서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안 되겠다. 그 성대모사의 장인. 예. 윈스터 처칠님 놔주세요. 네네. 아 성대모사 바로 가겠습니다. 장삐쭈에 개짬지 소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무슨 일이지 김일명? 네 했습니다. 재미없어. 제가 좀 격조 있고 기품이 있는 성대모사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이 바로 카피해 가셨는데요. 인천나올님이 밥그릇 뺏기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여기까지 해야죠. 안녕하세요. 박원순. 어우 재미없어. 자 진구님. 네. 그럼 자 바로 그럼 개인기 부탁드릴게요. 시작. 라면 먹는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오 라면 빠는 오. 소리. 네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3, 2, 1 슈르륵. 잠시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라면을 끓여오겠다 씨발. 오오오 간다. 시작. 어우 재미없어. 이왕 할 거면 그 다리 밑에서 기철이 라면 훔쳐먹는 그런 성대모사라고. 거짓. 그렇게라도 좀 말을 포장해가지고 좀 웃기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꼬꼬까까. 이런 새끼들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지? 백조원이 이런 기분인가? 보범님 그럼 해주세요. 도깨비 보셨나요? 예. 도깨비 간신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도. 어우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또 잘못한 게 있네. 전기 또 당했어. 이쯤 되면 일부러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요 똥땡보씨. 예예. 예. 아니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저기에서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실수일 수 있는. 지금 분노 500배니까 한 번만 더 하시면 저는 택견 도끼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라님. 우아님. 네. 안녕하세요. 이 방에 강퇴당한 487명 중에 두 번째로 저희 방에 여성분으로 입장해 주셨어요. 일단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방송 보고 있었는데 재미없어 씨발. 족장이님 저랑 1대1로 붙으면 표정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족장이님 저랑 말 섞으시면 이 표정 되면서 바로 끊어지실 텐데.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 왜 이 영상을 저한테 써먹으세요 씨발 새끼야. 아니 저거 씨발. 아니 저거 예전에 그 정지훈 그 영화 나왔던 거 그거잖아. 그 뭐야 리턴 투 캐슬인가 리턴 투. 존나 웃기네 저거.
족장이님 저랑 말 섞으시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코코카카. 아 리턴 투 뭐 있어요. 리턴 투 뭐였는데 저거 정지훈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저 전투 조종사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거 중력 체험하는 거예요. 중력 체험. 족장이님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그런 표정 짓고 싶게 하지도 않아요. 제 제자니까. 아시겠죠. 정지훈 영화 나왔던 거 거의 다 말아먹었죠. 닌자 어쌔신 빼고. 그러니까 진짜로 예전에 완전 레전드였는데 그 자기가 프로듀스하는 바람에 네. 저기 돼버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승준이 계속 있었다면 저는 정지훈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I gotta be a bad boy. 이 새끼 다 재단은 같네. 간 보는 것까지 완벽하네. 그 시청자분들한테 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 팬분들이요? 예. 일단 저같이 이제 토크온 M생 밥버러지한테 뭐 웃기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를 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저 그냥 딱 토크온 M생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출연하면 출연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옥길 명언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만약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저는 이 가시밭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멋있게 토크온에서 좀비들이랑 싸우면서. 오. 잘한다. 어, 그 슈스케에 나오신 비슷하시네요. 예예. 중학생이요. She told me her name was Billie Jean. 욕심쟁이 강태남. Every head turned us to I am the one. Oh, then I'm the one. 이 부분 중에 이 부분. People always tell me, be careful of the one you. I don't want to love you. And mother always tell me, be careful of the whole lot of people. I feel like I'm the truth. I feel like I'm the truth. Just a kid. 오, 이부 마지막 딱 엔딩이 이렇게 되네. 어, 좋았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 꺼져, 돼지 새끼야. 저 씨빨라, 인간 쓰레기 새끼야, 개죽간 새끼야. 저기요, 똥땡보씨. 지금 분노 500배니까 한 번만 더 하시면 저는 택견 도끼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네. 택견 도끼질. 예, 택견 도끼질 엄청 날리면 숨도 못 쉬게 두들겨 팰 수밖에